세인트 캐서린스를 떠나 나야가라라는 웅장한 폭포수의 축제 속으로 향합니다. 불이라도 난 듯 멀리서도 보이는 하얀 연기는 마치 이정표라도 되는 듯 폭포로 사람들을 안내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주한 나야가라 폭포의 실체. 그 경이로움이 제 심장을 두드립니다. 조금은 긴장된 마음으로 폭포 앞에 서보는데요. 이야, 끝내주는데? 여기가 바로 세계 3대 폭포 중에 하나인 나야가라 폭포예요. 이걸 보려고 지구 반바퀴를 돌아왔네. 와, 실제 직접 보니까 정말 대단한데요. 이 크기 봐요. 멀리서 보는데도 저 엄청나게 큰 크기가 그냥 확 한눈에 다 들어와요. 와.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에 걸쳐 있는 이 폭포는 너비 260m의 미국 폭포와 호수슈로 불리는 너비 670m의 캐나다 폭포로 나눠져 있죠. 하지만 나야가라 강물은 미국 쪽으로 6%, 그리고 캐나다 쪽으로 94%가 흘러내려 더욱 장엄한 풍광을 선사한답니다. 이 폭포를 가까이서 보니까 거대한 커튼 같아 보여요. 어느덧 미국 폭포를 지나 캐나다 폭포에 이르렀는데요. 마치 저를 반기듯 폭포가 무지개를 선사합니다. 엄청난 박력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물줄기는 대지를 뒤흔드는 생명력이 느껴지고 자욱한 물보라의 모습을 가린 폭포는 신비로움을 더합니다. 세계 3대 폭포의 위험이 이런 것이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자연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모으는 매력이기도 하죠. 처음에 폭포에 다가갔을 때는 거대하고 크고 막 긴장감을 줬었는데 여기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뭔지 모를 큰 깊이가 보여요. 아마 이 물들이 시작은 빙하에서라 그러죠? 이런저런 물들이 다 모여서 그 많은 세월과 사연들을 품고 온 그 물이어서 그런지 이 폭포의 깊이가 한없이 깊어 보이네요. 오랜 세월 천둥의 굉음을 내며 우러대는 나야가라 폭포. 그 깊은 울림이 전해집니다. 낙하하는 나야가라의 위용을 본 저는 이제 생생한 속살을 만나기 위해 배를 타려 합니다. 정말 정말 폭포 밑에 가나 봐요. 비옷을 입으니까
괜히 가슴이 설레이는데? 나이아가라를 좀 더 제대로 체험하기 위해 2층 갑판으로 향했는데요. 여기 배 정면은 자리가 꽉 찼어요. 사람들이 보려고. 서서히 배는 폭포의 물줄기로 다가갑니다. 곧이어 배가 폭포 속으로 거침없이 질주하자 거대한 물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합니다. 쉴 새 없이 내뿜는 물보라 앞에 우비는 무용지물. 폭포 밑에 와서 폭포를 더 잘 볼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폭포 속에 오니 폭포가 보이질 않네. 움직여만 보인다. 그것도 무지개가 참 동화같이 피어올라 있어 제가 지금 꼭 꿈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배는 폭포 바로 밑까지 다가갑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폭포수로 배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배의 고단한 항해는 끝이 납니다. 이곳에서 폭포와 물아일체가 되는 경험, 언제 또 할 수 있을까요?